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가 247포인트 올랐네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6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잭슨홀 연설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우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유동을 치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빠지면 뭐 또 오르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미국 주식이 아직은 뭐 크게 하락, 코스닥도 뭐 폭락 이런 장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어제 밑에 꼬리가 좀 있죠. 네, 하락을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 양봉으로 마감했네요. 거의 뭐 빠진 거 거의 다 복구를 했다가 종가 약간 하락하면서 240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했네요. 네, 엊그저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도 그래도 빠진 거 거의 뭐 복구한 셈입니다. 뭐 좀 더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겠죠. 120포인트까지 빠지더라도 참 120평, 2평선까지 빠져도 큰 걱정하지 말라겠는데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폭락 장세는 아니다. 이 폭락 장세의 시그널이 벌써 틀려요. 움직이는 게 느낌이 틀리고 움직이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해본 사람은 벌써 폭락장이 올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금요일날 양봉으로 마감했죠. 네, 월요일날 미국 주식이 좀 많이 올라서 상승으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만약에 끝난다면은 122평선을 네, 회복을 할 것 같네요. 네, 월요일날 선물 지수가 조금 중요하죠. 선물 지수가 크게만 안 빠진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122선 2평선을 네, 회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나 뭐 선물이나 여러분들이 할 때 심리를 하게 되면은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면 지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판단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할 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본다든가 저도 뭐 초보 시절이 있었잖아요. 할 때는 미국 주식 빠지면 거의 뭐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비중 조절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나리오 이런 것도 몰랐죠. 무작정 뭐 많이 사면 많이 버는 줄 알고 많이 사놓으니까 만약에 미국 주식 빠지면 10중 8구도 한국 주식도 빠지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설치고 다리 꼼박 세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미국 주식이 뭐 빠지나 오르나 뭐 심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가 뭐 더 좋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반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한다든가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뭐 잠을 못 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딱 짜고 시나리오대로만 한다면은 네,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은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일요일 아침에 네, 일찍 올라가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직 멤버십 회원 아니신 분은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 보시고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 앞으로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올리니까 그런 종목으로 뭐 대응하면 됩니다. 매수하는 가격과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적정 주가 그리고 또 단기 장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그 상황에 맞게 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을 좀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은 급등할 때 매도하는 게 좋아요. 급등할 때 S&W 같은 경우도 3,000원 초반대 매수하라고 했는데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두세 달 올라가가지고 한 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 번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뭐 8,7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두 더블로 못 갔어도 더블로는 훨씬 많이 간 거냐 150% 이상 올라갔는데 이런 때 상한가 쳤으면 그 다음날 매도하라겠죠. 매도를 안 했으면 지금 다시 4,88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럴 때 더 욕심부리고 매도 안 한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한번 매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한번 나오면은 빠지지 않더라도 시간 오래 끕니다. 그리고 좀 빠지면서 기간 조정하고 이게 가격 조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이게 빠집니다. 물론 또 시간이 올라가면 또 가죠. 가기는 가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가격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오면은 파는 게 좋아요. 파는 게.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항상 8, 90%는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BGF 같은 경우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었잖아요. 3,000원 초반대. 아, 엄청나게 강조했었는데 결국에는 4,600원까지 갔을 때 전부 매도 하락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많이 급등이 나오면은 시간적으로 또 오래 옆으로 끌든지 다시 빠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옆에서 잘 버티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또 최저가가 또 3,200원을 찍었어요. 원위치인 거죠. 거의 원위치. 시간은 뭐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다른 걸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뭐 5배, 10배 먹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냥 한 진짜 최하 3년에서 5년, 10년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빠져요. 올라가고 빠지고 이 파동을 몇 년을 할 수 있어요. 몇 년을. 몇 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대체로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봐온 경험으로 볼 때는 이런 하락 파동이 길게는 5년, 6년, 7년 걸리고 짧게는 한 2, 3년, 1, 2년 걸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5배, 10배 가더라고요. 거진하는 종목은 다 갑니다. 특히 안심 종목은 거의 다 가요. 그래서 말이 뭐 3년, 5년, 뭐 7, 8년, 10년이지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먹으면은 팔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타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돈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돈이 뭐 몇십억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10년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은 한번 먹으면 10억씩 먹기 때문에 그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상황에. 네, 내일 멤버십에서 그 추천하는 종목도 좋은 종목이거든요.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이고 오래 들고 있으면은 기분 따블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설명한 대로 오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올린 한 종목도 좋은 종목이잖아요. 장이 빠져도 뭐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절대 빠지질 않잖아요. 네, 그런 종목은 기다리면 다 수익을 줄 종목이고 장기 투자하면 기분 따블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기다리면 되고 또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대응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죠. 종목이 잘못되면 일단 빠지면 손절해야 돼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ELW 파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어느 정도만 안다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ELW도 보면은 우리가 들어갔던 미래콜 OJA08 이 종목도 보면은 몇 달 전부터 이때는 뭐 이제 다른 종목 했지만 앞전에는 만약에 이때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한 80-90원 찍고 160원까지 간 게 몇 번이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어요. 다섯 번. 그리고 또 왔죠. 또 금요일에 또 80원 찍었잖아요. 또 월요일에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150원 이상 올라간다면 여섯 번이에요. 저는 여기부터 매수를 했죠. 여기부터. 앞전에 두 번 안 하고.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번 먹고 팔고 한 번 한쪽은 크게 먹으려고 안 팔고 또 손해봤다가 또 한쪽은 먹고 팔고 안 팔고 또 손해봤다가 또 어제 금요일에도 한쪽은 먹고 팔고 안 팔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계좌는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한쪽 계좌는 계속 버틴 거죠. 그러니까 한 150만 원 까먹었다가 본전 왔다가 이 엿대 샀어야 되는데 우회사 사가지고 150만 원 까먹었다가 본전 왔다가 까먹었다가 본전 왔다가 또 까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 계좌는 까먹었을 때 샀으니까 먹고 팔고 또 사서 먹고 팔고 또 금요일 또 샀거든요. 또 사서 월요일에 또 먹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은 계속 먹고 있고 또 한쪽은 계속 본전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좌가 두 개, 세 개 있는 분들은 하면 되고 없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높게 샀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없는 분들은 조금 사라겠죠. 제가 높으니까 높을 때는 조금 사라겠어요. 그리고 참 목요일에 조금 사라겠고 금요일 날 또 여기서 물타기 하라겠잖아요. 추가 매수 하라겠고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하면 된다고 했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추가 매수하신 분들 물론 수익이 나고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 조금 했거든요. 신규 매수도 했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시나리오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시나리오를 짜면은
높게 사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높게 사도. 지수가 지수의 흐름만 알면은 지수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수의 흐름을.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도 지수의 흐름을 알고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성공하는 거죠. 위에서는 이제 풋으로 여기부터 풋 들어갔잖아요. 풋으로 시나리오를 짜면 되고 이제 밑에서는 이제 바닥이라고 했죠. 제가 이 정도면은 쿨로만 시나리오 짜니까 계속 또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생 같은 경우는 지수의 흐름만 알면 거의 뭐 백전백승이고 그리고 주식은 그 종목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종목을.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인지 빠질 종목인지 그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그런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짜고 해야 성공하는 거지.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무조건 잔뜩 사고 한방에 매수하고 신용 미수 쓰고 하면은 그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주식은. 근데 제가 항상 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달에 10만 원 번다 생각하면 100만 원 버는 거고 500만 원 번다 생각하면은 500만 원 까먹어요. 네, 제가 25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5살 때 시작해가지고, 31살인가, 건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빨리 성공한 거죠. 5, 6년 만에, 단칸방, 근데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가스레인지 그 일회용 그걸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런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불과 5, 6년 만에 건물도 사고 사업체도 3개인가 4개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 집도 사고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또 한 3년 정도에 네,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아파트가 서너 채 있었고, 그리고 사업체는 더 늘렸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제 순 자산이 부채 좀 빼고, 순 자산이 한 5억에서 7억 정도? 뭐, 지금으로 보면 아파트 한 채, 변두리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1986년도 전두환 시절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이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일반 회사원 월급이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있었거든요. 뭐 지금 저빈국 수준이에요. 그 당시 아파트는 한 3천에서 4천 정도 갔습니다. 지금 그게 한 5억 정도 가니까 거의 10배가 더 비싼 거죠. 10배가. 지금으로 하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아파트 가격으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한 50억 정도는 된 거죠. 부채 다 빼고니까, 부채 다 빼고. 보통 건물 살 때 부채 좀 끼고 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 20, 3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너 한 재산이 한 20, 30억 되지? 그 형님들, 그리고 친척들 좀, 그 형님빨 되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한 20, 30억 되지?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20, 30억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부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내가 20억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 사기는 뭐 내가 뭐 7억 가지고 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뭐 건물 살 때 제가 아는 형님도 최근에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샀는데 4억 가지고 샀다 가더라고요. 4억 가지고. 거의 부채가 많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 부채 같은 걸 일반인들이 볼 때는 20억짜리 건물 있으면 아, 저 사람 재산이 20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큰 집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집이 대가족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제도 있었잖아요. 사촌들도 한 집에 살았어요. 사촌들도.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길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독자, 우리 작은 아버님도 독자, 큰 아버님도 독자인데, 제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지간이에요, 아버님이. 사촌지간인데 독자죠. 근데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그 남들은 형제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서 이제 분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기 때는 한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큰 집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지금 버는 돈은 네 돈이 아니다.
지금 버는 돈은 네 돈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실패 없이 버는 돈은 결국에는 한번 망하게 돼 있어요. 까먹게 돼 있습니다. 돈 소중한 줄을 몰라요. 진짜 쓴맛을 보고 고생고생해서 벌어야 진짜 자기 돈이 되는 건데, 뭐 사업할 때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운이 많이 따랐다고 봐요. 그 당시는 뭐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운이 많이 따라준 거예요. 운이. 운과 노력이 합해진 거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이 운이 안 따르면은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그 완전히 다 털어먹고 주식을 해가지고 저는 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지 주식을 왜 하냐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3-4년 만에 전부 털어먹고 다시 쪽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렇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큰집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볼 때도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고생 많이 해서 한 60 정도 넘어서 부모님 재산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걸 지키더라고요. 그걸 지키는데 젊을 때 한 30대, 40대, 20대 이게 젊을 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탕진해가지고 한 50대 되면은 20대, 30대에 물려받으신 분들은 40대, 50대에 거지가 되고 30대, 40대에 물려받으신 분들은 50대, 60대에 거의 말아먹어요. 네, 거의 다가. 그런데 50대, 60대에 늦게 고생 많이 하고 물려받으신 분들은 그걸 지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주위에도 부모한테 18억 재산 물려받고 다 까먹고 자살하신 분도 계신데, 18억이면 그 당시에 일찍 물려받았거든요. 20대에 물려받았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빨리 물려받고, 그 당시에 18억이면 지금 180억보다 아마 더 클 거래요. 그거 다 탕진하고 서로 한동안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돈 다 까먹고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기들 나중에 다 컸을 때, 완전히 철 들었을 때 그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다 까먹었어도 제가 버는 걸 다 까먹었기 때문에 또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하면은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운도 따랐지만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남들보다는 진취적으로 했거든요. 예전에 사업할 때 남들은 쉽게 얘기해서 걸어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사업하면 저는 차를 샀어요. 차를 자가용을 할부로 사가지고 남들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네 가지 할 수가 있었고, 연장도 이제 남들은 드라이버가지고 나사를 조일 때 저는 드릴을 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드릴 같은 게 지금 뭐 흔해 터졌지만은 집에도 다 드릴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드릴이라는 게 귀했거든요. 그리고 비싸가지고 함부로 쉽게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드릴을 사서 남들은 나사를 하나 박을 때 힘들게 저는 10개씩 박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평생 남들은 가게 하나잖아요. 보통 평생 철물점 하나 하는 분들은 지금도 철물점 하나 하고 있고, 과일가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보면 과일가게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해도 그 하나만 평생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을 했어요. 하나만 들고 체인점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과 5-6년 만에 뭐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성공한 줄은 몰랐죠. 주위에서 볼 때 성공한 거지, 저 자신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도 사업에서 크게 뭐 진짜 대한민국을 일구다시피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크게 어려움도 많았고 몇 번 실패해가지고 사업을 접어야 될 수준까지, 부도 직전까지도 몇 번 오고 막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운 좋게 그분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극복을 해냈는데, 그 열심히 이제 한다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게 운이, 운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운이 따라주면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서 가더라도 바람이 뒤에서 불면은 살살 가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오면
아무리 굴러도 잘 안 나갑니다. 그게 운이거든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은 그 운이 따라주는 거예요. 반대로 앞에서 불어주면은 운이 안 따라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나가질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운이라고 하는데, 운도 실력 있으면 이게 더 따라오게 할 수가 있어요.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미래 지향적이게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잘 될 것인가. 그 유망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안 좋은 사업은 앞으로 없어질 거. 그런 걸 못 모르고 하면은 그런 사업 하면 거의 망합니다. 없어지는 사업.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운 좋게 이제 신생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운 좋게 돈을 쉽게 벌면은 틀림없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고생고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알고 이렇게 벌었을 때 그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 불리면서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우연치 않게 큰 돈 벌면은 거의 다 또, 손실을 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 주식 뭐 너무 많이 빠지고, 한국 주식 너무 빠지고, 오르고, 이런 거에 신경을 너무 쓰면은,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끌려다니면 져요.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냉철한 판단으로, 내가 끌고 다녀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파생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댓글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힘드실 텐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뭐 힘들긴 하는데 매일 하는 이유는 제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일에 비하면은, 물론 뭐 방송 하나 올리려고 하면은 길게는 3시간, 4시간 걸리고 짧은 것도 한 2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지만은 예전에 힘들 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네, 지금은 뭐 그때보다 더 좋고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특히 제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루에도 네,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루 정도는 안 하고 싶어요. 특히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은 네, 장 끝나자마자 그냥 쉬고 싶지. 금요일 날만큼 쉬고 싶은데, 네, 그래도 네, 하고서 쉽니다. 네, 하여튼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키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면 물론 뭐 스캘핑 같은 초단타가 또 맞는 분도 간혹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저도 뭐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이 최고 좋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몇십억 몇백억 있어도 운영할 수가 있고 스캘핑은 여러분들 뭐 100억 가지고 못해요. 많이 해봐야 2-3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게는 2-300에서 많게는 2-3억 그 이상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스캘핑이라는 건 많이 벌어야 그건 뭐 10억 20억이에요. 많이 벌어야. 그럼 제가 하는 방식은 100억 1000억을 버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계속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방송은 내일 아침이나 네, 저녁 늦게 12시나 11시 정도에 올라갑니다. 네, ELW 여러분들 대응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은 리딩 문의하시면 되고요. 멤버십 회원은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리딩 받기 어려우신 분은 네, 멤버십 가장 저렴한 거 들어오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거는 카톡이나 네,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문의하지 마시고요. 네, 문자로 계속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계속 답변해 드리잖아요. 네, 주식 투자도 해보면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하면은 수익 내기도 어렵고 대응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막 내 진로라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짜야죠. 그리고 좀 긍정적일 때 수익 내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만 방송 마치고요. 내일 일요일 날 네,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임TV였습니다.